방금 잘라고 누웠다가 왔습니다. 솔직히 붉은 사막은 제가 잠시 망각하고 있는 동안 이 그냥 검은 사막이랑 비슷했던 기억으로 변질되어 있었는데 막상 오랜만에 다시 보니 퀄리티가 장난 아니었네요. 근데 솔직히 이번 주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미 저번 주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냥 주가 방어용이다 뭐다 그러길래 살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혹시나 싶어 저번 주에 펄어비스 주식도 40주 정도 사놨었는데 오늘 어떻게 되나 구경이나 좀 하다가 자야겠네요. 하여튼 아직 출시일이 공개되지 않은 게 뭔가 2024년 말에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데 부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랜만에 얘 트레일러 감상해보시죠. 검붉은 사막!